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좀 털털하고 이런 남성다운 성격을 가진 여자가 너무 좋거든요. 남자예요. 남자. 예? 와, 잘 맞네. 남자예요. 안녕하세요. 안정민 고객님.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누구야? 결혼 정보회사 팀장 유정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결혼 못 하신 이유가 얼굴에 싹 있네요. 예? 얼굴에 딱 있어가지고. 아, 일부러 하시네. 결혼하시려고 저를 찾았잖아요. 아, 네. 아, 네. 목표가 올해 꼭 결혼도 해야 되고. 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왔잖아요. 네. 부모님이 호접한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요. 저희 누구야? 정말 100%의 혼인율을 자랑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누구요라는 이 정보 업체가 지금 국내 탑이더라고요. 탑이죠. 근데 저는 좀 너무 궁금했던 게 뭐가 누구야라는 이름이 원래 그 자투리로 누나라는 뜻이에요. 누나죠, 누나. 근데 왜 결혼 정보 업체 이름이 누나라고 했을까요? 아, 이게 뭐냐면 이 누나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 자기 집에. 그럼 이말 쪼까 내야 될 거 아니야. 쪼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 쪼까 보내는 거예요. 누나의 마음으로? 그렇죠. 결혼을 시킴으로써 다 쫓아보낸다. 그게 저희 회사의 신념입니다. 누구야? 아, 그래서 성공률 100%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쫓아보냅니다. 그럼 저 좀 진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 올해 꼭 장가 가야 돼요. 자, 보자. 우리 정빈 씨가 잠시만. 직업이 프리랜서시네? 아, 네네네. 나이 나오고 잠시만. 키. 몸무게. 조금 깎은 것 같은데. 거짓말도 필요해. 아, 왜냐면 한 5kg 정도는 뭐 똥 한 번 쓰면 그렇게 되니까. 아, 그래도 한 번 쓰면 잠시만, 연봉. 야, 이 연봉이 지금 물음표로 돼 있네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네네. 일이 있다가 또 비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일정하지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걸 거짓으로 정보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물음표라고 솔직하게. 근데 여자들은 이런 프리랜서를 굉장히 극혐합니다. 왜? 왜냐면 수입이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혹시라도 외람된 질문인데 혹시 보험 들어놨어요? 사망보험? 그건 당연히 들어놨죠. 얼마 정도? 저 12억짜리 돼 있어요. 네? 얼마? 12억. 승산 있다. 예? 야, 좋아하는 냄새 난다. 결혼이랑 사망보험이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병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지병이란 건 없고 간수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게 지병이에요. 예? 그게 지병이에요. 없어도 늘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 여성 회원분들이 좋아합니다. 지병도 늘려야지. 지병을 늘려야지. 오늘부터 술, 담배 하세요. 예? 술, 담배 하라고. 지병을 늘리자고. 12억 사망보험금 지병. 됐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를 뽑아왔거든요. 야, 이분 좋다. 이분 보세요. 우와, 아니 잠깐만요. 얼굴 보세요, 얼굴. 굉장하죠? 아, 진짜 미인이신데요? 저희 회원분 다 이쁩니다. 아니, 이목구비도 엄청 뚱뚱하시고. 그렇죠. 나이가 또 31살이시고. 얼굴 비율도 장난 아니다. 직업이 또 헤어 디자이너. 저 머리 염색 바르주시고. 그렇죠. 하얀 대가리, 검은 대가리 만들어드립니다. 뭔가 나랑 어울리는 그렇죠. 나네. 나이도 맞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단점? 키가 조금 작으세요. 아유, 사장님. 네. 결혼하는데 키가 중요한 거야. 키 작으신 좋다. 분은 저희도 보듬어 주면 되니까. 마인드 좋네. 아니, 키가 몇인데요? 131이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예? 아, 이 정도 되겠네, 지금 형태는. 근데 걱정을 하지 마시는 게 이분이 성장판이 아직까지도 열려 있어요. 네, 31살인데 네. 그걸 드시던데 이분이. 어떤 거요? 핏 내 몸에는 락토핏 종근당 건강 요걸 드시더라고요. 팀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 뭐 정말로 키가 작다고 비하고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 처음 회원 본 건데 혹시 또 다른 회원도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까다롭네 쟤들 진짜. 예? 네? 아, 왜 요걸. 아, 제가 금방 생각만 한 게 지금 입으로 나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제가 입으로 나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회원분 좀. 다른 회원 잠시만 보자. 아, 야, 이분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분 좋잖아요. 자, 이분은 와. 해외 유학 갑니다. 그래요? 유학 가고 태국에 있었어요. 오래 있었고. 자, 한번 보세요, 얼굴. 밸런스 좋죠? 모델이세요? 그런 것도 하시고. 진짜 어때요? 와, 몸매도 좋고 나이도 좋고. 이분은요 좋은 점이 뭐냐, 내숭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로서 내성이 하나도 없고 정말 시원시원하고 정말 화끈하고 털털하고 딱 맞네. 이게 왜냐면요 외국도 갔다 저는 네. 내성 있던 여자를 정말 싫어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성격이 좀 제가 좀 여성스러운 성격이 좀 있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좀 털털하고 이런 남성다운 성격을 가진 여자가 너무 좋거든요. 남자예요. 남자. 네? 와 잘 맞네.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성격이 아니고 남자예요. 왜냐면 태국에 간 게 달린 거 떼러 갔거든요. 이제 다 뗐잖아요. 남자예요. 잠깐만요. 남자 그러니까 표 안 나죠? 지금 이 여자 이 여자 그러니까 이 분이 혹시 사장님 신발 사이즈 어떻게 되실까요? 저 280 정도. 280? 네. 야 운동화 같이 신을 수 있어요. 예? 운동화 같이 신을 수 있어. 280이거든요. 야 경제적으로 효과도 있고 이거 와 전생연분인데요? 이런 분을 제가 싫어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또 이제 결혼하는 이유가 또 홀어머님께서 또 이제도 생각을 해서 나 결혼 못하겠는 말이야. 진짜. 예? 네? 아 제가 아 생각만 한 게 이게 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예. 아, 그래도 저희도 회원이 많으니까. 아, 다른 회원 한 번만. 자 이쪽. 아 이분 좋다. 이분 보세요. 아니 눈웃음 장난 아닌데요? 이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저 집 방금 심쿵했어요, 심쿵. 아, 진짜로? 얼굴만 보고? 아니, 이 눈웃음 한 방울이 남자의 마음을 바로 훔쳐버리네. 이야, 이분이 잠시 얼굴로 사진으로 이 남자의 마음을 훔치는구나. 이분이 다른 분들 진짜 잘 훔치거든요. 직력 이번에 15년을 살다 왔어요. 왜냐면 15년짜리 금괴 300억치를 해먹어가지고 이야, 잘 훔쳤거든. 와, 바로 남자의 마음을 훔치네. 그저께 나왔어요, 이분 직력 살다가. 그 남자의 마음도 훔치고 다른 것도 잘 훔치고 공개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팀장 왜? 딱 좋은데 이런 죄 네. 있는 분이 싫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죄가 없어요. 징역을 다 살고 나왔잖아요. 제 값을 받았는데 제 값을 받았죠. 네네 다 받았어요. 나라에서 다른 분이 아 까다롭네 진짜 뚝배기 그러지 마시고 팀장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회원 많으시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봐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 저는 뭐 없습니다. 제가 정말 평범하게 이쁘고 귀엽고 섹시하고 몸매 좋으시고 그다음에 단아하시고 요리 잘하고 네. 그다음에 집안일 잘하고 네. 내조 잘하고 네. 그런 여자 도라이예요? 네? 돌아왔어요? 그런 여자가 어디 니한테 주겠어요? 아니 제가 고객님. 원하는 스타일을 아니 그게 되냐고요 고객님. 그러니까 네가 결혼 못한 거잖아요. 진짜 화나네 진짜 영업 바로 아 팀장 아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솔직하게 기분 좋진 않네요. 나한테 왜요? 팀장님 결혼 못하셨죠? 안 한 거지 나는 나 안 한 거예요. 니는 대가리 커해가지고 못한 거고요. 전 머리는 검해요. 미미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여자 트렌드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미쳤어요 당신? 진짜 아 그 이 말은 네가 내보다 낫다 이 말이네요? 당연하죠. 참 미치 저희 아가씨 둘 중에 누가 더 나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 솔직하게 진짜?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로 참네 진짜 야 말 아, 네 솔직하게 나해 네. 오케이 네 이게 현실 이게 참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연락 다시 왔어요.